에세네파와 묵시문화.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두 분파는 모두 하시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역사적으로 유대교의 구조 속에서 그들의 엄격한 전통을 유리하였고 그들의 구별은 불결에 대한 것이었지 제도적인 유대교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전 예배가 사두개인들에 의해 집행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들의 종교 유산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에세네파는 대부분의 생활을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에 있는 본거지와 같은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마카비 혁명과 BC 88년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바리새파 간의 전쟁 비슷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고 대신에 율법의 준수가 진정한 예배이며 유대교라고 믿었습니다. 이렇듯이 에세네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대의 세속정치와 대중들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사해 주변 쿰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에세네파 공동체는 종교적 공동생활권을 만들고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했으며 예배와 독서와 공동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삼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란에서 온둔한 사람들과 시리아의 동굴 혹은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요단강 근처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모두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부는 폭력적이었고 또 일부는 평화를 고수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라고도 하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문서들은 에세네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베르네 페리스터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에세네파 초기에는 의의 교사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는데 후기 문서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교사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유경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에녹이나 모세처럼 거짓 서명된 문서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는 그들의 운동을 위해 다른 권위를 끌어들일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들이 익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시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시딤들이 환상이나 익명의 문서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쿰란 사본들은 모두 묵시문학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묵시문학적인 사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들의 계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묵시문학은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기의 쿰란 문서들은 묵시문학적 사상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딤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는 희년서, 족장들의 유언집, 에티오피아의 에녹서 등이 있습니다. 유대의 묵시문학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났고 한편으로는 구약의 계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태로 보아 히브리 예언의 발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상을 사람의 아들과 연결시킨 것과 사후의 생명에 관한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시야를 돌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게 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시대는 낙원의 축복을 동반하고 대심판의 날은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젤롯당이 AD 6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D.S. 러셀은 젤롯당의 출발을 로마 이전까지 훨씬 더 올라가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젤롯당을 산적이나 강도로 간주했으나
이집트에서 러셀은 젤롯 땅을 애국자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젤롯 땅을 마카비 가문의 참 정신을 이어간 사람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이퍼는 바리세파가 하시딤의 후계자라면 젤롯 땅은 마카비의 후계자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젤롯 땅은 로마에 대한 항거가 매우 과격하고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깊은 종교적 확신을 가진 유대 애국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젤롯 땅은 토라, 즉 율법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어느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통치자요 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하찮게 여겼으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의 목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토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위하여 싸울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